자치단체 위탁으로 운영되는 도내 한 복지시설에서 직원 부정 채용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채용 내정자가 있었고 특정인은 면접 일정까지 봐줬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기동 취재 송혜림 기자의 보도입니다. 사회복지사 등 130여 명이 근무하는 한 복지관의 부설기관입니다. 이 시설의 직원들은 매년 재계약을 하는데 채용 과정에 부정이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지난 2021년에 입사한 A씨. 채용 당시 사회복지사 업무 1년 이상의 근무 경력이 있어야 했지만 A씨는 관련 경력이 없음에도 관리자가 지원해보라고 해 합격했습니다. 공고가 올라오기 전에 X께서 연락을 주셨어요. 채용 공고가 이렇게 올라와 있으니 이력서를 내라. 특정인의 채용을 위해 면접일 편의를 봐줬다는 의혹도 있습니다. 이제 면접 일자를 바꿔라. 뭐 제가 알기로는 2, 3일 뒤였는지 뭐 3, 4일 뒤였는지 그렇게 해서 다시 전화를 하라 해서 이때 면접을 진행을 하겠다라고 이제 지시를 하셔가지고 제가 직원 재계약 과정에서 진행된 업무 능력 평가도 주관적이었다는 불만도 제기됐습니다. 업무 능력이 12점을 줬어요. 그분들은 신규 6개월 안 된 분들은 18점을 주고. 왜 이런 문제들이 불거졌을까? 채용 공고에는 연속 고용이 2년이 넘더라도 무기근로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다고 안내돼 있습니다. 매년 재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근로 구조이다 보니 시설에 대한 문제점이나 불만을 토로하기가 쉽지 않았다는 게 직원들의 주장입니다. 해당 시설은 자치단체로부터 운영비 2억 2천만 원과 사업비 차원의 국도비 35억 원 등 연간 37억 원의 예산을 지원받아 운영되는 위탁기관으로 관련 조례에 따라 자치단체가 1년에 한 번씩 정기 감사를 하지만 이 같은 문제점이 지적된 적은 없습니다. 해당 자치단체는 감사에서는 운영 전반을 보기 때문에 세세하게 보긴 힘들다며 지적할 수 있다고 판단된 문제에 대해서는 주의 조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시설 관계자는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지원 권유를 했다면 채용 참여 독려 차원이었을 것이라며 모든 채용 과정은 내부 규정과 절차에 따라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지원 뉴스 송혜림입니다.